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주팔자를 보는 운명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본 사주팔자대로 그래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고 돈도 잘 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소수의 사람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의 사주팔자를 볼때 그는 일찍 과부가 되고 혼자 살던 사람인데 남편하고 잘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가 찌질이 가난하게 살될 팔자인데 아니 남부럽게 살고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틀릴까 저 사람? 왜 틀리지? 그래서 그 사람을 면밀히 조사해서 이유를 알아. 더 자기의 보는 그 운명 철학을 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작전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이분이 깨달은 것이 예수를 믿으면 운명도 바뀌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운명 철학관 다 때려치우고 예수 믿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바 따라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바로가 그 당시 강력한 나라,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쉽게 안 놔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재앙을 노려서 오더니까 어서 가라 어서 가라 하면서 가락지 빼주고 귀걸이 빼주고 목걸이 빼주면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붙잡았다는 다 죽겠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오니까 홍해가 막고 있는데 홍해를 하나님 육지처럼 갈라서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그들은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허락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광야를 약 2년 동안 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른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곳에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곳까지 오는데 약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짧게 올수 있는데 어떻든 이런 이유로 2년 세월이 걸렸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들어가서 저 땅을 점령하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고는 어느 길로 공격하는 것이, 어느 성을 먼저 침략하는 것이 좋겠는지 알아보고 좀 작전을 세워서 들어갑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들어보니까 그 말도 옳아.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요즘 말하면 간첩이죠. 근데 이거 뽑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인데 12지파에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약. 그러면은 평균 한 지파에 5만 명입니다. 5만 명 중에서 건강도 하고 빠릿빠릿도 하고 지도력도 있고 이런 족장, 두령 이런 사람을 한 지파 한 사람씩 뽑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12사람 뽑은 거예요. 뽑아가지고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해 오느라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탐지하고 와서 보고 하면서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들이 보고함으로 놀라운 극적인 변화도 일어나면서 결국은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믿음과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이 우리 운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하는 살펴보므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 합시다. 믿음과 운명. 믿음과 운명. 먼저요, 믿음은 믿음의 차이가 관심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과 환경을 보되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염두에 두지 않고 사람과 환경만 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 열두 사람 중에 열 사람과 두 사람이 완전히 나누어지는데 이 두 사람은 요소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요. 열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 사람은 보고 와서 그들을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볼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과 환경만 봤습니다. 하나님 염두에 두지 않고 환경과 사람만 보고 왔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살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 사람과 환경을 봤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본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달라 모든 것이 다르게 된 겁니다. 성경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모두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성경 가지고 주일 되면 교회 오고요, 다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세례받고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피곤하고 그래서 잠도 자고 싶고 갈 곳도 많고 그런데 다 마다하고 이곳에 예배되지 않습니까?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 후손이고 믿음의 백성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참 믿음이 있느냐, 무님만 믿음의 사람이냐, 진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가 사물을 볼 때 사람과 환경만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사물과 환경을 보느냐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고 인간적인 관심사 속에서만 보느냐 하는 차이 때문에 내가 사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님도 두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님도 두지 않고 사람과 환경만 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재벌의 총수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복 받았지? 아유 부럽다, 정말 부럽다. 아유 어떻게 저렇게 복 받았을까? 나는 이게 뭐야?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재벌의 총수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재벌의 총수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돈은 많지만 참 불쌍하다, 참 안타깝다, 아쉽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결말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염두에 안 두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는지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참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결정되어진다. 네. 여러분은 아무리 세상적 출세가 성공해도 그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면 불쌍히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알고 모르고 상관할 바 없고 부러움만 보입니까? 열 사람은 부럽게만 봤고 두 사람은 아무리 생존을 부려도 하나님 없는 사람 불쌍해 본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면, 그 다음에요 이 관점의 차이는 시각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사람보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환경에 더 관심을 두고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사람과 환경보다는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고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 관점, 관심의 차이가 시각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래서 열 사람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와서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겁니다. 악평하면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악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 땅을 호평합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호평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과연 적과 꾸려는 땅이다 하고 호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때 오죽 좋은 것을 주겠느냐. 정말 좋은 땅이다. 정말 적과 꾸려는 땅이다. 정말 기름진 땅이다.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시각으로만 바라본 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땅은 거민을 삼킨 땅이다.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시각의 차이가 사고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 열 명은 부정적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함께 다 같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 백성 치지 못한다. 그 백성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린 메뚜기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다 같이요. 온 회중이 손을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 그들이 시각으로 볼 때는 그 땅은 나쁜 땅이요, 그 중에 삼킨 땅이요. 그러면 그 사고의 차이가, 그 시각의 차이가 부정적 사고를 가져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열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2년 동안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고 그곳에 2년을 지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가나안 땅이 바로 옆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무장도 잘 되고 장대하고 우리 메뚜기 같고 올라가면 우리는 그들의 칼에 다 죽임을 당하고 우리 처자는 다 서로 잡힐 거다. 올라오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절망감에 서로 잡힌 거예요. 2년 동안 고생, 헛고생, 죽으러 왔느냐, 그렇지. 죽으려고 이곳에 내려왔느냐, 그렇지.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그렇지. 이곳에 살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도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냐. 절망 속에서 밤새도록 통곡하네요, 통곡. 차라리 애굽 땅에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난 2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탄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부정적 사고가 그들을 휘어잡아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두 명은 긍정적 사고를 갖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예, 우리 함께 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두 사람은 무슨 소리냐? 올라가자. 그들 우리 밥이다. 우리 먹이다. 하나님 우리 도우실 거다. 하나님 거기 가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 힘이 세서 애굽에서 나왔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냐? 허기를 건널 때 우리 제주로 건넜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건넜지 않았느냐? 지난 2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이 우리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느냐? 하나님 우리 도와줄 거다. 가자. 무슨 소리냐? 가자. 저 우리 밥이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가. 그런데 다른 사람도 올라가면 죽는다고 하니까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죽었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하나님 그저 가지 말아라. 이때까지 하나님 도움으로 오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도와줄 거다. 가자, 가자, 가자. 그럼 열 사람은 올라가면 죽는다고 하고 가슴 치고 절망에 울고, 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도 절망에 울고, 두 사람은 그 사실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면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직의 지도자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수정교회가 피아노도 없이 강제성도 없이 개척해서 오늘까지 이를 때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혔으면 이는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개척할 수도 없었고 그런 삶 속에 성교할 수도 없었고 서울에서 인천으로 오는 일을 결정할 수도 없었고 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다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울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하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선교의 기지 비전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이루어줄 거다 믿음을 가진 거다. 만약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그 돈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자는 누가 감당할 거냐, 누가 집 잡아줄 거냐 하면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다가 끝났을 거다. 오늘 또 전도도 그런 겁니다. 전도,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게 하신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전도하게 되고 전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는 시간이 없어 못해, 말을 못해서 못해, 돈이 없어 못해, 인상이 안 좋아서 못해, 아는 것이 없어서 못해, 시간이 없어 못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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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요 이 사고의 차이가 순종의 차이를 낳습니다. 부정적 사고를 가진 10명은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올라가면 우리는 칼에 찔려 죽고 우리 처자는 사로잡힌다 그거지. 하나님이 염두에 안 두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자기 입장에서는 올라가면 다 죽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무장으로도 게임이 안 되고 덩치로도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올라가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은 올라가서 취하란데 올라가 취하려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냐, 우리 한 직원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라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 우리 다 죽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 자기 우리 인도할 자격 없어, 정말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 세우자,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명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는 이기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자. 예, 이는 순종의 차이가 운명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10명은 불순한 10명은 비참한 운명의 사람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10명은 민수기 14장 36절 37절에 보게 되면은, 예, 다 같이요. 모세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요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재앙으로 다 죽었습니다. 죽는 것도 끝이 났겠습니까? 죽음의 그 영혼은 어디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역하다가 재앙으로 죽었는데 천국 갔겠어요? 그는 영원한 멸망의
예, 사람으로 운명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남도 죽게 만든 겁니다. 올라갔던 사람들이 올라가면 죽는다고 일명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일명의 말이 자기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것이 합리적이요, 그것이 이성적이요, 그것이 더 현실적이요. 그 말이 더 마음에 맞아, 그 말의 마음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다 절망 속에 사로잡히고 울게 되는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우리 밥이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요소 갈렙 두 사람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다, 그치? 올라가면 다 죽는데 올라가자고 한다, 그지? 살려주면 안 되겠다, 돌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까지 보시고 계시고 잠잠히 들으시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신 겁니다. 그대로 두면 요소와 갈렙 믿음의 사람이 돌에 맞아 죽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이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14장 10절 보면은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요소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썰어버리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제발요 살려주세요. 만약 이 백성 쓰러지면 이 백성이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끌어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봐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모세가 애원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 사람은 재앙으로 죽이고 나머지 사람은 한 사람도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들이 죽기까지 이 광야 유리방해야 된다. 너희들이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 유방할 것이다, 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미 2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38년 더 유방할 거다. 그리고 그 38년 동안 그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만 2세 이상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함께 열 사람의 말에 그냥 서로 잡혀서 열 사람 말만 듣고 하늘 원망하고 막 불순하던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람 죽임을 당합니까? 그들의 후손들, 가나안들의 후손들도 함께 그곳을 함께 하는 겁니다. 죽진 않았지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던 열 사람의 지도자는 결국 자기도 재앙으로 죽고 이스라엘 백성도 죽게 만들고 고생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고. 그런데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예, 아주 복된 운명의 사람으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은 생존시키는 겁니다. 열 사람만 재앙으로 죽이고 두 사람만 살려주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외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장수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지난 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가 돼서 그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옛날에 내가 밟았던 땅을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85세라도 건강하고 할만하니까 약속으로 그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헤브론 땅을 이 갈렙에게 줍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해서 자기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많은 세월을 흘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수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두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만약에 그 두 사람조차도 없었다면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결국 사물을 볼 때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관점을 하나님께 두고 사물을 보고, 그리고 그는 관점에서 그는 관심에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시각의 차이가 사고의 차이를, 긍정적인 사고를 갖다 사고의 차이를 만들고, 그리고 그 긍정적인 사고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은 좋게 해주신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하나님 우리 복주를 원하신다, 이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할 것이 없다, 믿음하자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게 능력적으로 모든 할 수 있다, 이는 긍정의 사고를 가지게 되므로 그 사고는 결국 순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땅에서도 받아 누리고 영원토록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원한 복된 자로서의 운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의 결말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된 사람으로, 승리한 사람으로 탈바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글자는 사람인가를 깊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10명 중에 속하는 사람인가, 2명 중에 속하는 사람인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매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매사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결정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세상적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결정하는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한 번 죽을 텐데 이왕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다 죽자, 죽으려고 하다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기를 가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죽기를 각오하는 게 순종한 사람은 그 각오대로 죽으면 천국 직행이고,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살짝 도와주시면 기적이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그는 복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 영광 생각하지 않고 내 살려고 내 안 죽으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고자 한 자는 살고 살고자 한 자는 죽습니다. 주 안에서 죽고자 한 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관계없이 내 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내 살려고 하나님 말을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차피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십니다. 생사업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생사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열 사람에게 속한 자가 되지 마시고 두 사람에게 속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도 살고 남도 살고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도 돌아가는 그런 멋진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